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생각이 나겠지요. C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제가 200곡이 넘는 연습곡 올려놨지만, 이 곡에 연습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기도 한데, 전주 한번 들려드리고,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곡 주법은 3핑거로 치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마디부터 보면 C 코드에서 솔미파미도레 해서 이제 G 코드로 넘어가죠. 그러면 C 코드에서 기본 3핑거 기본이 5 4 3 5 2 4 3이에요. G 코드는 6 4 3 6 2 4 3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솔미 할때 솔이 세 박자 길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까지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미는 한 바퀴리만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솔이니까 새끼로 멜로디는 이 3플랫의 1번 줄을 눌러준 상태에서 솔, 동.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음을 같이 친다고 그랬죠. 동시에 치는 거예요. 5, 1, 동, 4, 3. 하나, 둘, 셋. 세 바퀴리니까 여기까지 쳐주고, 그 다음에 미는 새끼를 띄워주고, 띄워줘야 미가 나오죠. 한 바퀴리만큼. 1, 3. 1, 3을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5, 1, 동, 4, 3, 5, 2, 미. 이렇게. 솔, 미.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파미도레 해서 이제 G 코드로 넘어가는데, 이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그때 코드의 근음을 한번 다시 쳐주고 파예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검지로 여기 1플랫에 파를 눌러준 상태에서 5, 1, 동, 4, 4. 여기는 이제 파가 두 바퀴이기 때문에 하나, 둘까지만 쳐주는 거예요. 5, 1, 동, 4, 4. 그리고 미, 도가 한 박씩이죠. 그래서 이 검지를 띄워줘야 미가 나오니까 미, 미는 1, 3. 미, 도는 여기 2번 줄, 1플랫에 2번 줄을 눌러주시고, 도, 2, 3. 이렇게 되죠. 파, 미, 도. 이렇게 되죠.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솔, 미, 파, 미, 도.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G 코드로 가서, 레, 해서 이제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G 코드는 기본이 6, 4, 3, 6, 2, 4, 3이니까 여기서 이제 멜로디 레를 쳐줘야 돼서 코드의 그럼 6번하고 3플랫이 2번 줄요 레. 6번, 2번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6, 2, 동, 4, 3, 6, 2, 4, 3. 뒤에 이제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레는 동시에 치지 말고 거기를 그냥 근음만 한번 쳐서 6, 4, 3, 6, 2, 4, 3. 이렇게 쳐주면 되죠. 그래서 두 마디. 레. 6, 4, 3, 6, 2, 4, 4.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레, 미, 파, 미, 레, 도 해서 이제 끝나요. 그러면 코드, 이제 마디가 또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드 근음을 같이 넣어주고, 레니까 3플랫 2번 줄 레를 넣은 상태에서 레, 미할때 레가 세 박자 길이에요. 그러면 레, 둘, 셋까지만 쳐주면 되죠. 6, 4, 3, 6, 2. 거기까지 세 박이니까. 근데 멜로디를 넣어서 6이 동, 4, 3, 6, 2. 그리고 미는 1번 줄. 미한 바퀴이니까 1, 3. 미. 이렇게. 레, 미.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는 파미레를 치는데 그러면 여기 검지로 파, 1번 줄 파를 눌러주셔야 되죠. 그리고 코드의 근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근음하고 멜로디, 파를 같이 치는 거예요. 6, 1, 동, 4, 3.
여기는 파가 두 박이고 미, 레가 각각 한 박씩이죠. 그러면 두 박길이니까 6, 1, 동, 4, 3 여기까지 하나, 둘 그리고 검지를 떼어줘야 미가 되죠. 미, 미는 1, 3 레는 3플랫 2번 줄 레 2, 3 이렇게 파, 미, 레 그리고 마지막에 아 거기 이제 G코드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레 6, 2, 미, 파, 4, 3, 미, 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번째는 도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C코드의 근음,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하고 도, 멜로디는 2번 줄. C코드의 5, 4, 3, 5, 2, 동, 4, 3, 5, 2, 4, 3 한 마디는 이렇게 쳐주고 뒤에 마지막 한 마디는 베이스를 눌러서 도, 솔, 라, 시 도, 솔, 라, 시 5번 줄 도, 솔, 라, 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5, 2, 동, 4, 3, 5, 2, 4, 3 도, 솔, 라, 시 그 다음에 노래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 미, 파, 미, 도, 레. 레, 미, 파, 미, 레, 도. 도, 솔, 라, 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칠 때, 그 전에 올려드렸던 곡에 보면 해머링을 넣어서 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냐면 솔, 미, 파, 미래 할 때를 미, 파 동시에 쳐서 이렇게 친 거거든요. 근데 그 해머링을 넣으실 분들만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5일 동시 치면서 파, 4, 3, 미, 도, 레 이렇게 친 거고 그 뒤에도 이제 레, 미, 파, 미, 레도 할 때도 여기서 레, 레, 미, 파 여기도 파, 6번, 1번 여기는 4, 3, 미, 레, 도 이렇게 친 거거든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앞에 이제 천천히 설명드렸던 부분 전주 부분 들어가면서 이제 연습해 보세요. 이게 이제 박자를 제대로 쪼개는 거를 아시면 되는데요. 3핑거 하면서 멜로디를 넣는다는 게 처음엔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근데 기본 C코드에서 3핑거 기본이 5, 4, 3, 5, 2, 4, 3이니까 얘가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앞에가 지금 세 박자를 쳐야 되고 뒤에 한 박자를 쳐야 되니까 어느 부분까지 얘를 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지시면 되는 거죠. 앞에가 솔, 미 아까 설명드렸을 때 하나, 둘, 셋 솔이 세 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미는 멜로디가 여기 1번 줄이니까 한 박길이만큼 1, 3으로 그냥 채워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표를 보면서 본인이 그 총 이제 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박자 길이만큼 나눠서 거기에 이제 멜로디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본인이 따져가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그 해당되는 멜로디를 같이 친다는 거. 그리고 마디가 바뀌면 다시 이제 코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마디가 바뀌면 거기 코드 이제 근음을 같이 쳐 주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이 될 만한 게 아까 같이 이제 뭐 여기 붙임줄 있는 부분 붙임줄하고 이음줄을 구별하는 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붙임줄 여기 있는 레는 레에서 레로 연결돼 있죠. 같은 음이 연결되어 있는 게 붙임줄이고 이음줄은 동일한 음이 아닌 그 다른 음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음을 이렇게 묶어 뒀는데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냥 연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서 전주 다시 한번 그 이제 해머리 넣는 거 혹시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 5일 동시 치면서 4, 3, 미, 도 5일 4, 3 따응 4, 3, 미, 도 빼 그리고 뒤에도 한번 레, 미 할 때 미, 파, 파 할 때가 코드랑 6일 동시 4, 3, 미, 레, 도 이렇게 친 거거든요.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